두 번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검찰청법 4조는요. 이거는 청와대와 행안부와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이거를 만드는 거지 민주당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검찰청법 4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거 잘못 백혜련 수정안 통과됐다가 오히려 검찰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도 오고 카톡도 오고 좀 설명해달라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님 연결해서 검찰청법 4종 뭐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예. 어제 검찰청법 4조를 많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우려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예. 도대체 검찰청법 4조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예. 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 우리 김종민 의원님이 예. 좀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지자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예, 예.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에 네.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네. 특정을 해놨습니다. 예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검찰 개혁이 뭡니까? 수사하고 기소를 검찰이 다 붙잡고 있으니까 네.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가지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람을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네. 봐주고 싶으면 봐주고 네. 이런 권력 남용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 검찰 개혁의 목표가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는 건데. 네. 수사 기소를 완전히 한꺼번에 분리를 시키려고 하니까 네. 지금 이제 이 수사 역량이 네. 바로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단계적으로 하느라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줄이자고 한 게 이번에 검찰청법 개정이에요. 아, 완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의 네. 수사 역량이나 역량이나 아직 경찰의 그 개혁도 상당 부분 진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예.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시켜야 된다. 그쪽으로 예. 가닥을 잡은 거죠. 네, 예, 정확히 이제 말씀하셨고 네.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이게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게 됐을 때 어딘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수사하는 조직이 일단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정비가 돼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이게 검찰은 권력이 독점돼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네. 또 다른 데로 경찰로 가든지 아니면 이게 뭐 국가 수사처가 되든지 FBI로 가든지 네. 이쪽이 또 독점이 돼 갖고 지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또 민주적 통제를 해 줘야 되니까 네, 네. 이 두 가지를 준비해서 이제 가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네.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잖아요, 그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검찰이 당분간은 이런 수사는 해야 된다. 단 네. 옛날 처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안해서 하자 한 게 이제 6대 범죄예요. 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그다음에 대형 참사 이런 6대 범죄에 대해서는 네. 대통령령에다가 네. 이 범죄에서 부패 범죄다 그럼 다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패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네, 그 부패 범죄에서도 어떠한 범죄는 검찰이 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경찰이 해라. 네. 네. 이거를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경찰로 넘어가서 또 수사권이 비대해져요. 네. 그러면 나중에 손을 못 씁니다, 이제. 그럼 검찰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렇게 경찰이 권력이 비대해졌는데 거기다 또 수사권을 나머지 넘겨주면 대한민국의 경찰 수사 권력이 정말 너무 공룡이 돼버린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안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또 경찰개혁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러고 또 촛불 들어야죠. 예.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경찰도 지금 이제 시작할 때 예. 나중에 온전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태에서의 수사권을 하려면 예. 이 수사권 자체가 좀 분산이 돼야 돼요. 분권이 돼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이번에 같이 논의를 해야 되니 예. 저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이 토론을 빨리 해서 네. 언제 우리가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그렇게 되면 검사가 이제 하는 일이 없어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외형상으로 보면. 네. 그 검사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기소를 합니다. 네. 그리고 기소와 아울러서 수사를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할 때부터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사를 못하게
지휘를 해야 돼요. 네네. 그 옛날에 수사 지휘라는 말로 이제 그걸 얘기했는데 이제 지휘라는 말이 좀 검경 간의 갑을 관계 같은 느낌을 주니까 네. 사법 통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국민이 민주적 통제를 하듯이 네. 사법 법으로 통제하는 수사를 통제하는 네. 이런 제도를 만든 이게 검찰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한테 이 사법 통제권은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수사권은 경찰로 넘기고 네. 이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좀 답답하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정기국회 때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을 해서 우리 당내에서 이걸 좀 그 마무리 좀 지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예. 그 4차 추경 통과시킬 때 같이 공수처법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예. 지금 제가 보면 우리 많은 분들이 공수처 언제 출범하냐 예. 공수처 출범과 별도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거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이거는 예. 공수처 하나하고 수사권 조정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공수처법은 먼저 통과시키고 나중에 검경 수사권 수사권 예. 분리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거예요, 준비를 한 다음에 통과시키는 게 좋겠네요. 그럼 공수처법은 이제 하루가 급한 거고요. 이미 법이 통과됐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수처법은 언제 네. 통과시킬 수 있으세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이번 새로 이제 다음 주에 예. 새로운 수정 개정안을 여러 두세 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예, 김용민법이 있고 백혜련법이 예. 있죠. 예. 많은 분들은 거기, 제가 여론을 보니까 김용민법으로 가자고 하는데요. 이제 그 각각이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네. 내부적으로 지금 저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건 제일 좋은 최적의 안을 뭘로 할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논의를 좀 하도록 하고, 네. 본격적인 법사위 논의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급해도 절차를 안 지키면 네. 나중에 또 역풍이 생겨요. 예. 그래서 절차를 우리가 이제 밟아서 해야 되니까 네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가능한 한 빨리 절차 진행을 해서 네. 공수처 문제는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네. 저것만 좀 명심해 주세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임계점에 달아가고 있어요. 예, 예. 지금 공수처 언제 통과시키냐? 어? 예. 어느 세월에 통과시키냐? 맨날 예. 통과시킨다 하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 예. 역풍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열심히 예. 제발 좀 공수처법이라도 통과시킨 다음에 검경수사권 분리나 어떤 시행령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먼저 하는 모습을 오케이. 보여달라 예, 우리 지지자들의 따가운 말씀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어째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정민 의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급한 가운데 지금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네, 지금 굉장히 급한 와중에 전화를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분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검찰 개혁안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공수처 출범. 공수처 출범은 우리가 이제 공수처장 임명부터 시작해야 되는 법이고, 그거는 이번에 김세현 원내대표나 원내대표가 4차 추경안과 동시에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야당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어제 황운하 그 전 의원님이 얘기하신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를 그러니까 검경의 수사권 조정. 지금 현행대로 하면 오히려 사이버 범죄나 마약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검찰청법 4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아직 통과된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민주당을 쉴드 칠 마음도 없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가장 지금 제가 보는 시각,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은 뭐가 문제냐.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의 기소권, 그러니까 수사권을 다 뺏어서 경찰에 줄라 그러면요. 첫째 먼저 시행돼야 되는 게 지방경찰 제도예요. 지방경찰 제도가 시행돼 갖고 지자체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들은 모조리 지자체에서 수사를 해갖고 지방경찰 제도가 실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지금도 경찰이 거대한 조직이고 엄청난 부정부패 사건들이 가끔 터지는데 그러면 지자체 경찰들과의 토호 세력들과의 유착관계를 어떻게 끊을 것이냐. 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줄 경우에
지방 가면 경찰 뭐 파출소장이랑 동네 이장이랑 형님 동생 하면서 고향 후배고 선배고 다 그래요. 이런 유착관계를 어떻게 끊을 것이냐. 그러니까 현재 검경수사권 분리나 조정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검찰청법 4조는요. 이거는 청와대와 행안부와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이거를 만드는 거지 민주당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검찰청법 4조 밑에 시행령이 있는데 그 시행령은 청와대의 의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청와대 그리고 행안이 행안부 그다음에 법무부. 그래서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와 청와대와 행안부와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검찰의 수사권 확대가 된다는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랑 청와대와 행안부와 법무부가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검찰의 수사권 범위의 확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예 검찰에는 수사권에서 손을 떼라. 너네는 기소만 하는 단체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면요. 청와대 자체가 청와대나 행안부나 법무부랑 지금 처음부터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뺏을 수는 없어요. 진짜로 이거는. 청와대나 행안부나 법무부의 현재의 검찰개혁의 기조가 모든 수사권을 다 뺏을 경우에 검찰의 역량이, 그러니까 경찰의 역량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를 시키면서 최종적으로 폐지의 방향으로 간다는 가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려면 지금 청와대를 비판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히 어디 청와대를 비판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 법사위, 청와대, 행안부,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를 단계적으로 하는 게 지금 청와대와 행안부와 법무부의 의중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아셔야 돼요.